안녕하세요. 저희는 부경대학교 대외홍보대사 블루 12기 은정둥이, 정민둥이, 은빈둥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 많이 아쉬우시죠? 네.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에는 다양한 상황별 캠퍼스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용한 코디를 소개해준 사람에게는 패션왕이라는 칭호가 주어지는데요. 그럼 패션왕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패션왕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주어집니다. 오, 열심히 하겠네요. 제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깔끔한 옷차림으로 입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화려함 또한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튀는 색깔의 하늘색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조리 주머니 같은 가방을 매준다면 귀여운 새내기 룩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어떤가요? 새내기 좀 봐졌나요? 어우, 전 새내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 먹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저의 옷을 한마디로 소개하자면은 친구 많이 만들고 싶은 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왠지 저랑 친해지고 싶지 않나요? 친구하고 싶어서 계속 쳐다봤잖아요. 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평소에 자주 입는 옷을 입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OT의 경우 아무래도 처음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까 뭐를 입어야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들 다양하게 입고 오시니까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 때 저는 항상 피곤함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옷 고른 시간조차도 너무 귀찮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후리스를 저의 교복처럼, 마치 교복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공부할 때 편하기 위해서 통 넓은 바지로 입고 다녔습니다. 정민둥이는 어떻게 입고 다녔나요? 이렇게 은정둥이처럼 후리스도 많이 입고 다니지만 도서관에 가보면 후드티나 후드 집업 입은 사람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편하고 스타일링하기에도 좋아서 후드티나 후드 집업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리스를 더 많이 입고 다니지 않나요? 아닌 것 같은데? 전 후리스가 거의 교복처럼 입고 다녔어서 후리스가 더 많이 입고 다닌 것 같은데 저는 후드 집업이 더 우세라고 생각하네요. 은빈둥이 혹시 저희 학교 핑크 캠퍼스 드레스 코드 전달 못 받았어요? 네? 무슨... 저희 학교 핑크 캠퍼스에는 여자는 교복, 남자는 군복을 입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저희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축제의 설렘이 느껴지시나요? 그런 거였군요. 저는 20학번으로 아직 부경대학교 핑크 캠퍼스를 제대로 경험해보질 못해서 축제라면 이렇게 입지 않을까? 하고 최대한 과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저도 제대로 축제를 즐기는 사람 같지 않나요? 너무 멋져요. 부경대학교 핑크 캠퍼스의 인기쟁이는 다 우리 은빈동이가 차지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패션왕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은빈동이가 패션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선글라스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은빈동이가 제일 대학생활을 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멋진 코디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의 다이소에서 산 5,000원짜리 선글라스가 큰 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감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제 눈을 떠주세요. 오늘의 패션왕은 바로 정민둥입니다. 와, 정민둥이. 그래서 패션왕은 정민둥. 아이, 이런 식이 있습니까? 정말. 어쨌든, 감사합니다. 상품은 뭔가요? 너네 이거 상품 알고 있었지? 자외선 멋진 마스크를 받았어요. 와, 정민둥이 바로 착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 좋죠. 지금까지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이렇게 패션왕까지 뽑아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부경대학교 대외홍보대사 볼류였습니다. 안녕!